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유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텍스트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규표현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규표현식을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정규표현식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C,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텍스트 편집기 등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처리, 즉, 문자열을 검색하고 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규표현식은 이후의 교육에서 배우실 형태소 분석부터 딥러닝까지 모든 언어 처리의 기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토대로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정규표현식은 모든 언어 처리의 기본이니 체득해서 향후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표현식, 줄여서 정규식은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인데요. 이 정규표현식은 복잡한 문자열을 처리할 때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형식 언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복잡한 문자열에서 특정한 형태나 규칙을 가진 문자열을 찾기 위해 그 형태나 규칙을 나타내는 패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정규표현식은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모든 종류의 텍스트의 문자열을 검색하고 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규표현식의 핵심은 찾기,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어야 하니까요. 저희 화면에 왼쪽 스크립트에서 이순신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잘 찾을 수 있죠. 흔히들 이순신을 일컬을 때 충무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서 충무공을 찾을 수 있나요? 저희는 이순신이 충무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보고 이순신, 충무공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스크립트에서 충무공을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이 스크립트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쪽을 한번 클릭해서 커서를 스크립트 쪽으로 이동시킨 후에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trl C를 함께 눌러서 복사한 후 텍스트 에디터에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Ctrl F를 눌러서 찾기 창을 실행시킨 후 충무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르는 키는 화면에 뜨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공을 찾으면 찾기지 않죠. 그러면 저희 이순신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순신은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왜 충무공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컴퓨터는 충무공이 이순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컴퓨터에게 충무공이 이순신의 시우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바로 정규표현식을 이용해서 충무공과 이순신을 동시에 찾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부터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들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또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많은 결과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데이터를 손쉽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규표현식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의 데이터는 각 시별로 아이디가 묶여 있습니다. 이 시에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 등을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려면 자세한 이유는 이후에 데이터 분석 방법 시간에 이야기 드릴 예정이지만 아래처럼 시에 각 행마다 아이디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일일이 각 행마다 아이디를 붙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생기고 만약에 100개의 시를 분석한다고 하면 행을 나누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겠습니다.
이 경우에 종교 표현식을 이용해서 행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통 엑셀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엑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엑셀은 조금만 데이터가 늘어나도 상당히 버벅거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1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나누고 저장하는데 30분 정도 걸린 경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엑셀에서는 마술처럼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정규 표현식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편찬할 때는 텍스트 데이터 편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macOS는 기본 텍스트 에디터에서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OS에서는 다양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에디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찬을 위한 윈도우용 텍스트 에디터를 추천하자면 첫 번째로는 노트패드++가 있고요. 2003년에 개발되었고 무료입니다. 무료임에도 다양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가볍고 빠르다는 M 에디터가 있는데요. 몇백 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몇 테라 정도의 대용량 파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료인데 한 단계 아래 버전인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 강의는 들으면서 따라하는 실습형 강의이므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강의를 마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환에 쓰여져 있는 공식 홈페이지 URL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뒤에 강의는 반드시 텍스트 에디터를 설치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텍스트 에디터 설치하셨죠? 그러면 텍스트 에디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 ++를 기준으로 텍스트 에디터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노트패드 ++에는 다양한 설정값과 플러그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꼭 쓰셔야 하는 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개행, 즉 엔터키가 있을 때까지 내용이 오른쪽으로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개행이 없어도 창 사이즈에 맞게 텍스트가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메뉴에서 보기, 그 다음 자동 줄 바꿈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창 사이즈에 맞게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개행, 즉 줄 바꿈 여부는 이렇게 에디터 왼쪽 편에 있는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빈칸과 탭을 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메뉴에서 보기, 그 다음 기호 보기, 그리고 공백과 탭 표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고 탭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돼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배울 텐데 TSV라는 데이터 형식에서는 탭이 구분자이므로 공백과 탭을 혼용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될 수 있도록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Ctrl F를 눌러서 찾기 창을 켭니다. 저희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찾을 것이므로 찾기 모드에서 정규 표현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영문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검색하는 기능인 대소문자 구분을 선택을 하고요. 혹시 되돌이 검색이 이렇게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커서 위치와 관계없이 문장 전체를 검색하는 기능인 되돌이 검색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하시고 나선 그냥 닫기 버튼을 눌러서 끄면 저장이 됩니다. 본격적인 정규 표현식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의 포맷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포맷이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CSV와 TSV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V는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로 영문 뜻처럼 각 열을
콤마로 구분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콤마를 빨갛게 표시해 보았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각 열은 콤마로 구분이 되고 각 행은 하나의 줄임으로 표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데이터 포맷이라 범용성이 뛰어나서 가장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CSV에서 10만원처럼 콤마가 들어가 있는 값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적게 되면 100과 000원 두 개의 열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10만원이라는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면 바로 쉼표가 포함된 문자열을 쌍따옴표로 감싸면 콤마가 있음에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TS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SV는 Tab Separated Values로 탭으로 구분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내용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탭으로 각 열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쌍따옴표로 감쌀 필요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도 편합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엑셀에서 행과 열 합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요. 데이터에서 각 행과 열은 별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행이나 열을 합치는 순간 해당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됩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에서 이장희 작가님의 생년과 몰년을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나오는 경우 데이터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엑셀에서 보시면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텍스트 에디터에 붙여넣기 하면 병합한 데이터는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라고 하여도 엑셀에서 셀을 병합하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